This is Lily with MMA in Asia, and I'm talking to the CEO of Road FC, Mr. Jung Moon-hong. Thank you for speaking with us today. Thank you. Okay, I have some questions about the event that you just had, which was the number 12 series and the 8th Young Guns. How do you feel the event went? Very 너무 힘들다. Very tired. First of all, very so tired. 일단 너무 힘들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판정이 좀 애매한 게 많아서 팬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 루프에 천장에 트러스를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각 트러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엄청 좀 비용이 비싼 그 트러스를 3단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다. 그래서 이유는 엄청 큰 대회로 좀 옮기려고 대회장을 옮기려고 한번 그 세트장을 크게 한번 준비를 해놨다. 하여튼 정리하면 이번 시합은 그냥 너무 피곤하다. Okay.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the Japanese fighters come over? Why did you pick so many foreign fighters for this show?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또 혼날지도 모르는데 외국 선수들이 좀 더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예의라는 건 이렇게 어른한테 인사를 잘하는 그런 것보다 이 운동에 대해서 예의가 좀 바른 것 같아. 겸손하고 운동을 잘할수록 더 겸손한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를 잘 잡으려면 어른들이 좋아해야 되거든. 예의 바른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로 생각이 돼야지 운동을 잘한다고 뭐 그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캐릭터가 좋은 것과 예의가 없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더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운동을 한 선수들이 더 예의가 바른 것 같아. 그래서 외국에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것 같아. 간단하게 말하면 오미가와 도이지 투세 카와무라 류 앤드루스 나카라 레드 Good manner. Your next event, do you have a plan for it? 한국은 스테디움 빌리기가 어렵다. 특히 겨울에 농구, 배구, 핸드볼 때문에 경기장을 스테디움 빌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9월 14일 날 예약은 해놨는데 해외 단체의 시합과 스케줄이 겹쳐서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anyway 두 달, 세 달 안에는 무조건 레귤러로 시합을 할 거야. So, plans to go international? 무조건 내년에는 한다.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And do you have an idea of where? 재팬 말고 딴데 또 어디서 괜찮아? 무조건 첫 번째는 일본에서 합니다. 무조건.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너무 짧다.